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해볼 것은 좀 없애고. 아, 장인의 큐브 지금 다섯 개가 모여가지고. 이건 팔수 있네. 얼마입니까? 900만 원 정도 하는군요. 1000만 원까지 팔리네요. 올려놓고, 이게 많아가지고, 어떤 것을 할 거냐. 저는 개인적으로 좀, 가격은 적더라도 안정적인 걸좀 좋아하기 때문에, 유니크 얼짱을 사서, 장인의 큐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레전더리는 못 가기 때문에, 제일 싼거 하나 사주고요. 세줄 토도한다는 느낌으로다가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자. 네개 있죠?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나오면 되거든요. 첫 번째, 두 번째, HP 도줄 한번 검색은 해보겠습니다. HP 도줄이었죠? 하나 만하냐? 그래도 파는 게 좋나 한번 보겠습니다. 2천만 원 정도 하네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다시 팔아줘야겠죠? 1900 정도 올려놓고요. 또다시 유니콜장을 찾으러 갑니다. 이번에는 800만 원. 하나 더 구입해주고요.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럭두 줄. 장신구, 얼굴 장신. 6퍼, 6퍼죠? 이거는 그래도 한 3천은 가지 않을까? 정확히 맞췄죠? 럭 2줄 4천 정도 하네요. 4,300, 4,400 정도 하니까 똑같이 팔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좀 저렴하게? 오케이, 4,35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얼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하나 남았죠? 이왕이면 세 줄이 좋긴 한데, 제가 각인이 있거든요. 그럼 일로 가볼까요? 오케이. 아, 실패했습니다. 아, 또 실패했습니다. 아, 드디어 됐네요. 옵션은 HPM이고요. 또 나왔네요. 그럼 얼마입니까? 4,350이었나? 4,350만 원. 요렇게 장인의 큐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. 장기의 활용법 잘 이해하셨나요?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